자, 1번. 자, 다음 중 영상 신호의 압축 방식의 원리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영상 신호. 영상 신호는 여러분들 굉장히 정보량이 많죠. 그래서 이걸 압축을 안 하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산에 비행기가 날고 있다. 뭐 이런 그거라면은 하늘은 푸르니까 자, 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적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면은 양을 줄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다음 장에서는 산은 그대로 산이 있을 거고 하늘이 그대로 있을 거고 요 비행기만큼 움직였을 거야. 이거를 매크로 블록으로 움직임 벡터 처리하면은 또 뭐야? 바로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할 수 있지. 왜냐하면은 요 화면과 요 화면은 똑같은 거니까 중복이 있잖아. 빼버리고 요것만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야. 움직임 벡터로. 요게 공간적 중복성,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죠. 통계적 중복성, 이거는 자주 출현하는 거는 짧게, 그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는 길게 하면은 전체적인 정보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자, 사람의 눈은 시도에는 민감하지만 색도에는 둔감하다. 그렇지? 그래서 색 정보를 조금만 보내는 거야. 서브 샘플링으로. 4대 2대 0, 4대 2대 2,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인지적, 특성을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의 귀는, 마스킹 특성. 최소 가청 한계 레벨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최소 가청 한계 레벨보다 작은 거는 들을 수가 없어. 안 보내도 돼. 그 다음에 마스킹이라는 건 뭐야? 동시에 두 개의 신호가 떴다? 그랬을 때한 신호는 마스킹 되면은 못 들어. 안 보내도 돼. 자, 그런 게 있었지? 자, 그러면은 1번의 정답은 4번이죠. 시각적 중복성이라는 건 없다. 2번. 자, 계층적인 코딩 방식으로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말이 존재하는 수신 환경에서 공간적, 시간적, 품질적, 스케일빌리티를 통해 다양한 해상도, 프레임률, 화질을 갖는 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는 압축 기술은, 자, 여기 여러분들 공간적이라는 거는 뭐 요 화면이나 원 소스 멀티 유스 할수 있게끔 촥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게 이제 뭐 SD면은 요거는 HD지. 그래서 요 자,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이걸 다 보내는 거야. 응? 그래서 화면이 조그만 놈은 이걸 보고 화면이 큰 놈은 요걸 보는 거. 요게 뭐다? 공간적 스케일빌리티라 그래. 그 다음에 시간적 스케일빌리티는 자, 프레임 초당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면은 이거를 뭐 60개 다 끄집어낼 수도 있고 요거를 30개만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시간적. 자, 그 다음에 품질적은 SNR이라고도 하지. SNR Scalability. 이거는 1메가 BPS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메가 BPS. 그러니까
2Mbps 안에 1Mbps를 넣어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로 볼 거야. 그래, 이걸로 보는 거. 그지? 이거는 화질적, 품질적, 또는 SNR 스케빌리티라 그러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스케빌리티 비디오 코딩이라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UHD의 영상 압축 기술이지. 이게 다른 말로 H.264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 H.265지. 여기다가 스케빌리티 비디오 코딩 기능을 부과하면 뭐가 된다? 바로 이 두 개를 이게 부과하면은 자 어떻게 되겠어? 이런 효과를 어떻게 되겠어? UHD, HD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프레임스도 해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돼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번 CD 품질의 한 채널당 비트 레이트는 표본화 주파수가 44.1kHz 양자와 비트수는 16비트인 경우 대략적인 초당 전송 용량은 초당 전송 용량은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TS, 요거는 N. 자, 그래서 표본화 주기, 보호화 비트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본화 주파수가 여기는 16. 계산하니까 요거는 700 정도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전송 용량이 되는 거야. 자, 4번. 다음 중 압축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1번. 멀티미디어 통신 가능하다.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영상, 음성, 뭐 데이터 이런 게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영상은 압축을 안 하면은 정보량이 커서 통신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되는 거지. 2번 다채널화 가능하다. 압축을 하면은 한 채널에 두 개 방송을 보낼 수 있지. EBS가 지금 요 다채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6메가 한 채널에 EBS1, EBS2 두 개를 보내고 있어. 그게 압축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야. 3번 고화질이 가능하다. UHD 방송이 압축 기술의 압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4번 페이딩의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예, 페이딩은 시간에 따른 수신 전개가 변동하는 현상이지 그거하고 압축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 5번 인접한 픽셀 간의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한 화면 내에서 압축을 처리함으로 프레임 내 보호와 압축 방식은 자 그래서 이걸 한번 MPEG-2의 엔코더를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필드 프레임 메모리가 있겠지. 자, 여기가 여기는 양자와 여기는 이제 부회를 쉬면서 먹스, 여기는 버퍼, 여기는 인버스 퀀타이징, 여기는 인버스 DCT. 여기 다시 나오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지면 여기가 바로 필드 프레임 메모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지. 이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모션 컴펜세이션이 돼 가지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엠팩토 엔코더의 구성인데, 자, 5번에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한다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 DCT를 하면은, DCT를 하면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정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눈은 주파수가 높은 쪽은 잘 못 보니까 주파수가 높은 쪽은 양자화하면서 다 제거해 버리는 거야. 주파수가 높은 쪽은 양자화하면서 다 제거해 버리면은 정보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DCT 플러스 양자화다. 자, 6번. 자, 2차원의 행렬로 정의된 공간 좌표계의 값들을 주파수 좌표계의 값들로 변환하는 DCT 방식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 DCT 변화는 공간적으로 높은 상간도를 가지면서 배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주파 성분으로부터 고주파 성분까지 재배열시켜 주파수 성분별로 달리 양자화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상간성이 높은 거지. 여기 하늘이 푸르니까. 그래서 낮은 거 높은 거로 재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낮은 거만 살리고 높은 거는 제거하는 거지. 손실 압축이야. 2번 DCT 변환 후 각 주파수 성분 간에는 상간도가 거의 없어지고 신호에너지가 저주파 쪽에 집중된다. 맞죠? 저주파 쪽만 살리는 거야. 고주파 쪽은 죽이는 거야. 3번 DCT 변환된 배열에 ICT를 적용하면 원본과 똑같은 배열이 만들어진다. 그렇겠지? 일단 요거는 트랜스폼이야.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트랜스폼이니까 원본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원본이 나오지 않아. 이미 여기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다. 4번 DCT는 다양한 종류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 변환에 적용되며 변환 후 양자화 과정 없이 높은 압축률을 얻을 수 있다? 아니지. 여기서 없애는 거지? 높은 주파수 대역을. 높은 주파수 대역을 없애도 상관이 없는 게 인간의 눈은 높은 주파수 대역 신호는 잘 못 봐. 그래서 여기서 없애도 괜찮아.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정답은 4번이 틀렸어. 7번 움직임 보상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 프레임을 코딩한 후 다음 프레임은 전 프레임의 변환 정보를 다시 역변환하여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고 모션 컴펜세이션 된 예측 프레임을 만들어 두 프레임의 차만을 코딩한다. 그렇겠지? 자, 여기서 이제 이제 0번 프레임이 쫙 들어가면은 0번 프레임이 쫙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I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야. I 프레임. 그러면서 여기로도 0번 프레임이 저장이 되는 거야.
0번 프레임이 저장이 돼. 그 다음에 이제 1번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자, 이 0번 프레임하고 1번 프레임하고 1번 프레임하고 0번 프레임하고 1번 프레임이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돼서, 그거의 차. 이 비교 되겠지. 그거의 차를, 빼. 이게 뭐냐면은 움직임 벡터가 되겠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비행기 정도가 될 것 같아. 비행기 정도만 빼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응? 비행기만 넣어주고, 그러면 앞에 하면 뒤에 하면은 똑같지. 그래서, 자, 모션 벡터 빼주고, 모션 컴펜세이션 된 거를 움직임 벡터만 이동시켜주면은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는 정보량을 제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똑같잖아. 앞에 뒤에가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뺐잖아. 똑같은 걸 빼니까 제로까지 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디퍼런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 그러는 거야. 디퍼런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돼서 정보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이쪽으로 쫙 해주면은 P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P 프리딕 프레임이라는 거야. 엔트라 프레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P 프레임이 다시 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거 요거 이렇게 하면 여긴 다시 또 1번 프레임이 저장이 되고 여기서 다시 또 2번 프레임 오면은 또 같은 절차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되겠나? 그러니까 1번은 맞지? 2번 움직임 벡터는 매크로 블록 단위로 현재 프레임과 전 프레임을 비교 검출한다. 이게 매크로 블록이야. 16x16. 엠펙2는 매크로 블록이 움직임 벡터의 기본 단위다. 3번 I 프레임은 선행하는 기존 프레임으로부터 움직임 예측기에서 만들어진다. 아니야. P 프레임이 그런 거야. P 프레임. I 프레임은 예측이 없어. 처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프레임이 I 프레임이야. 그거를 인트라 프레임이라고 얘기해. 인트라 프레임. 오케이. 자, 3번이 틀렸네. 4번. 발생되는 정보량의 크기는 누가 제일 많겠어요? I 프레임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P 프레임. 그 다음에 B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바이 디렉셔널. 양방향 예측을 해주는 거야. 이건 한 방향으로만 예측했다면은 이제 양방향으로 예측이 들어갈 수 있어. 양방향으로 예측이 들어가면은 정보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I가 가장 많고 B가 가장 적다. 맞네. 7번의 정답은 3번. 8번. 엠팩트 구성도 빈칸에 들어갈 구성이 틀린 것은 뭡니까? 예, 가번은 DCT. 나번은 양자화. 답번은 틀렸네. 답번은 모션 컴펜세이션이야. 이게 바로 DPCM이, 여기가 DPCM이지. 3번 틀렸지? 여기는 라번은 IDC.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버퍼가 꽉 찼다. 뭐 꽉 차면은, 여기서 이제, 야, 꽉 찼으니까 정보량을 줄여라 하는 컨트롤을 여기서 해줄 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이건 얘는 이제 양자화 스텝을 이렇게 하다가 양자화 스텝을 이렇게 바꾸면은 정보량이 확 줄어버리지? 응? 그거 해주는 거야. 꽉 찼다?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바꿔라. 그럼 정보량이 주는 거지. 정보량이 주는 거다. 아까 이렇게 써? 아래. 요걸 줄여서 요걸 줄이는 거야. 요거를 레이트 컨트롤이라 그런다. 응? 8번은 3번이다. 9번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대표적인 게 JPG야, JPG. 그 다음에 벡터. 이게 PDF야, PDF. 자, 여러분들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 이거는 확대하면은 깨지지, 화면이 흐려지지. 이거는 확대해도 화면이 흐려지지 않아. 그 차이가 있다. 1번. 비트맵 방식은 그림을 가로, 세로, 동일한 간격의 격자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픽셀로 화면 표시. 맞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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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하나가 뭐지? 이게 픽셀이지. 픽셀. 2번. 비트맵 방식은 컬러의 점진적인 변화를 표현하는데 유리하며, 유리하여 사진이나 사실적인 그림을 표현할 때에 적합하나 벡터 방식 그림에 비해서 많은 기억 용량. 이거의 단점은 뭐죠?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야. 이거는 용량이 작아지지. 응? 그렇지? 그런데 이거 장점은 뭐야? 사진 같은 사실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응? 알겠어? 그런데 이 PDF는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진을 PDF로 하지는 않잖아. 보통 그 문서 정도 PDF로 하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다. 2번은 맞네. 3번. 벡터 방식은 그림을 확대할 경우 픽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화질이 급격히 나빠진다. 아니겠나? 기겠나? 틀렸지. 이거는 확대해도 안 깨진다 그랬잖아. 3번이 틀린 거야. 4번. 벡터 방식은 그림의 세밀한 부분을 표현하기 어렵고, 왜?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주 뭐 세밀하게 그림 그린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지. 명령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틀렸다.